안녕하세요. 요 오토브 B400 전동 휠체어 요걸 한번 시승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살펴볼게요. 여기 방석은 녹창 예방 방석이고요. 이거 기본으로 저희 보장금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. 뭐 원래 요 네모난 천으로 된 거 방석인데 뭐 이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. 이게 천이 뭐 그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떼내고 그냥 요거 올려면 돼요. 그럼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. 이것만 해놨고 뭐 다른 건 다 기본이고요. 그리고 여기 B400은 오토바이 B400은 여기 손잡이 요거 보조 손잡이가 안 달려있어요. 이거 추가로 제작해서 단 거고요. 요거는 없다고 처음 기본 사시면 요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거 뭐 볼 건 없고요. 그 다음에 뭐 뒤에 의자 이렇게 천으로 된 의자 기본이고요. 일단 요거 당기면 의자가 뒤로 이제 접어져요. 이렇게 접어주고요. 잠깐 타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배터리는 지금 63A인가 60짜리인가 이래 들어갔고요. 50짜리 들어가고 60짜리도 들어가요. 배터리 공간이 넓어가지고 배터리는 뭐 편한 거 일단은 지금 60짜리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모터가 여기서 이만큼 요만하죠 모터가. B500하고 B400하고 차이점은 뭐 이제 모터가 좀 틀려요. 차체는 B400하고 B500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모터가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거 요 B400은 수동 전동 모드 요 있지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. 여기 하나 있고 반대편에 하나 있어요. 두 개 다 풀어야 이렇게 움직입니다. 모터는 여기 브러쉬 네 개 들어가는 거고요. 일단 차를 좀 빼고 브러쉬 4개 들어가는 거고 파워는 뭐 적당해요. 한 100km 정도 있는 사람이 타도 오르막 내리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. 힘도 엄청 좋고 좁은 실내 같은데 이런 데는 아니면 조작 뭐 지하철 탈 때 이런 데 굉장히 좋습니다. 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딱 작거든요. 작아가지고 어디 들어가도 걸거치지도 않고 타기가 딱 좋게 되어 있어요. 뭐 그리고 특징은 뭐 요거 라이트 빠지는 거. 라이트가 부딪히다 보면은 뭐 가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러지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는 실내 갈 때는 걸거치니까 이런 데 붙이면 돼요. 자석이에요, 여기. 자석이라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, 원하는 데다가. 보통 이렇게 많이 쓰세요. 왜냐면 지나가다가 걸리면 툭 부딪히면 부러지거든요. 요거는 나사 풀어가지 않으면 밀어넣으면 돼요. 빼내야 되고. 라이트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걸거치고 딱 좋습니다. 지금은 그냥 가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. 그리고 얘가 또 설명할게. 기어박스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안에 숨어가지고 기어박스가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된 기어박스가 굉장히 조용하고 힘도 좋고 내구성도 엄청 좋아요. B500도 B500은 훨씬 더 좋고요. 모터가 틀리더라고요. B500은 더 이거는 지금 두께가 모터 두께가 조금 이렇게 얇거든요. 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두께. 근데 B500은 한 이 커요. 이만하고 짧아요. 그 다른 차량에 비해서 뷰 오토북 시리즈가 이게가 배터리가 좀 작으니 모터가 좀 작으니까 같은 주행 거리를 가도 좀 더 오래 타요. 제운상에는 뭐 비슷비슷한데 모터가 작고 힘이 좋다는 거는 모터가 작으면 일단은 전기를 덜 먹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른 동종 차종하고 같이 달려보면은 이게 좀 더 조금 더 배터리가 조금 더 효율이 조금 더 좋아요. 뭐 가는 거는 한번 타볼게요. 조종기는 B500은 요거 아니고 커티스인가 뭔가 하는 거 컨트롤러 다른 거고 요거는 GR2 달리는 기본 많이 보시는 거죠. 이렇게 이게 틸팅 되는 것도 일단 이게 컨트롤러가 잘 보시면 여기 틸팅 되는 게 있죠. 작동 안 됩니다. 버튼 눌러니 작동은 안 돼요. 틸팅 되는 게 요 모델이 컨트롤러 돈 좀 비싸거든요. 비싼데 뭐 성능상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틸팅 되는 거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컨트롤러 이 자체가 비싸요. 그리고 컨트롤러 밑에 있는 거 GR2 그 이게 변속기인데 컨트롤 박스 있는데 저것도 이게 틸팅 되는 거 자체가 조금 더 비싼데 이거는 틸팅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의자도 뭐 옵션 넣으면 틸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틸팅 되면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?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. 이 차에 틸팅 당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주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쭉 가면 전체적인 속도는 10km고요. 잘 나가요. 10km예요.
다른 전동차보다는 조금 느린 감이 있죠. 다른 차는 뭐 보통 한 12km, 전용할 바른 거는 한 14km 정도 나가는 것도 있는데, 10km 이게 전속력이에요. 이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. 어디 돌아다닐 때는 뭐 이렇게 답답한 거 느낄 수는 없어요. 차가 조용하고 이렇게 잘 갑니다. 브레이크도 잘 걸리고, 이 하는 소리가, 이게 기아가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, 독일 애들 기아박스가 내구성도 좋고 소리가 정말 좋아요. 지나갈 때 이렇게 쑥 가면 뭐 잡소리도 안 나고 모터 윙 하는 소리가 나죠. 쭉 가면 뭐 P400 뭐 다른 데서도 뭐 리뷰 많이 하니까, 차 타는 거 많이 보니까 이해하겠지만, B400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구가 좀 외고 소하신 분, 이제 여성분이나 아니면 몸집이 좀 작으신 분이 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뭐 전체적으로 어디 뭐 멀리 가실 때 정말 장거리 아니면은 뭐 장거리 타신 분 아니고 밖에서 이제 험한 지역 타신 분 아니고 건물안이나 아니면 집 안에서 타고 들어가겠다, 집 안에까지 타고 들어가겠다, 아니고 사무실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한테는 정말 최적의 상품 같아요. 뭐 이것도 있고, B500도 B500 타나 B400 타나 뭐 비슷해요. B400도 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차가 크기가 거기서 그만큼만 합니다. 누가 더 크고 뭐 하는 거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. 근데 B500이 조금 더 커요. 모터도 그렇고. 근데 B400은 가격이 싸니까요. 이게 메리트가 있죠. 이게 지금 현재 230만 원인가? 그렇게 할 거예요. 뭐 타보고 뭐 이렇게 더 이상 그냥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네요. 여기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. 이상 뭐 B400 요거 주행기 한번 시승기 한번 타봤습니다.